가수 세븐 그리고 EXID 혜리님과 라운딩을 한국에서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혜리님 스윙 제가 잡아드렸죠. 이번에는 가수 세븐님 스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제가 세븐님 스윙을 접했을 때는 힙 스핀아웃과 왼팔 당겨지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었는데요. 실물로 봤을 때는 스윙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어깨 회전도 정말 파워풀하시고 볼 론치도 굉장히 높고 아이언 정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드라이버는 살짝 우측으로 밀리면서 비거리 손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잡아드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 오, 굿샷. 샷샷. 와우. 예스. 세븐님, 잠깐만 백스윙 잡아보고 싶으면 제가 스트치만 보여드릴게요. 네, 백스윙 올라갔잖아요. 네. 다운스윙 갈 때, 네. 다운스윙 가보세요. 네, 계속 가세요. 그럼 지금 이 느낌, 이 느낌. 느낌. 여기랑 여기 스트레치 나죠? 네. 이게 없어요. 그러면 하체가 먼저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왼쪽 허벅지가 잡아야지 하체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와야 따라와야 되는구나. 맞아요. 네네네. 얘가 늦게 따라오는 느낌으로 뒤에서 빵 쳐야 되는구나. 여기 이렇게 쫙 스트레치 나는 느낌만 나는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저는 스트레치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허벅지 아. 잡고 어? 맞아요. 이렇게 복근. 네. 이렇게, 그렇게 아. 셋업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면 되거든요. 저 안 맞으니까 그냥 스윙하세요. 네. 세게. 이렇게 앞으로 밀어요? 여기. 아니요. 제가 미는 게 아니고 저를 지금 밀고 계시는 거예요. 밀지 마요? 밀지 마요, 저를. 어,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몸 이게 안 도는데 스윙이? 아, 근데 얘가 죽어라고 버티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골반을 죽어라고 밀어야 돼요. 아. 그래야지 세게 밀죠. 근데 얘가 안 잡아주면 이렇게 다운스윙 파워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느 근육인지 느낌 났죠? 네. 허벅지 바깥쪽 벽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예요. 오오오. 이렇게 잡고? 근데 약간 스트레치 내면 안 될까요? 오, 네네네. 여기 스트레치가 안 나면 팔이 가면 힘이 약해요. 오 예스. 오, 잘하신다. 잘하신다. 알겠다. 근데 이렇게 치면 좌우로 막 이상하게 나갈 수 있겠죠? 안 익숙하면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럴 수 있지. 그게 임팩트가 내 바디 회전 양으로 스퀘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잡았는데 내가 이거를 막 덜 돌리면 이렇게 열려 맞잖아요. 그쵸, 그럼 더 돌려서 이렇게 스퀘어를 맞추는데 그건 연습을 통해서 터득해야 연습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다리 잡고 세게 굿샷! 샷! 오, 샷! 우와! 굿샷! 멀리 친 것 같아, 이번에. 진짜! 완전! 우와! 어. 다 넘어갔어요. 저 정도면 한 240, 친 거예요. 250 정도. 와. 근데 공 진짜 잘 뻗어나갔어요. 다시 요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수 세븐님은 왼쪽 허벅지를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힙스피드가 확연히 떨어지면서 왼쪽 옆구리와 팔뚝 근육 스트레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깨 회전 힘이 약하게 되다 보니까 왼팔 당김으로 어깨 회전을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 허벅지 바깥쪽 근육 잡는 느낌을 알려드렸고 이로 인해서 힙스피드가 굉장히 좋고요. 왼쪽 옆구리와 팔뚝 근육 스트레칭도 이해를 하시면서 어깨 회전이 왼팔 당김을 사용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파워풀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어깨 회전으로 인해서 정타도 당연히 잘 맞기 때문에 공도 더 똑바로 멀리 나가게 됐죠. 우리 세 명의 라운드는 세븐의 골프 칠레 채널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함께 골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